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하남에서는 LH와 함께 하남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도시공사의 사장이 최근 새로 내정돼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도시 개발을 이끌어갈 기관장의 자격을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 지역 3기 신도시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임 사장이 내정됐는데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을 지낸 최수만 씨입니다. 하지만 공사 내부에서부터 최 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 때문에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최 씨가 가진 부동산은 집 네 채, 상가 2개, 땅 3곳입니다. 가족 명의로도 집 한 채, 상가 1개, 땅 2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부동산 가치는 47억 원에 이릅니다. 최 씨 부동산들을 추적해봤습니다. 이곳은 최 씨가 사들인 재개발 부지입니다. 현재 1,700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2011년 이곳 서울 흑석동 다세대 주택을 4억 3천만 원에 사들였는데 지난해 입주권을 팔아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4번기에는 7억에서 8억 5천까지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10억 정도 미만이에요. 비슷한 시기 경매로 서울 남창동 주택도 샀고 2011년에는 성남중앙동의 아파트를 2018년에 서울 성수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난 2018년 공공기관인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한 뒤에 땅에 대한 투자에 집중됩니다. 경기 이천시 땅 300평을 사거나 4억 3천만 원 상당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땅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앞둔 지난해 10월쯤부터 부동산 매각에 나서 집 세 채와 토지 두 곳을 팔았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냈고 저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 매각을 거의 다 마쳤잖아요. 집은 상가는 오래전부터 팔려고 내놨지만 그게 잘 팔리질 않아요. LH 사태 이후 하남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이끄는 하남도시공사 사장에게 더욱 엄격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최소만 내정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